지금 녹화하는 거죠, 형님? 예, 녹화하는 거예요. 아, 녹화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하고 와야지. 뭐. 아니, 일단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우와! 야, 또 기운이 넘치는데? 어찌 시시더니? 아니, 근데 이제 왜 모여라 그런 거야?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연말도 알았어요. 다가오고 이번 연말에도 뭘 좀 저희가 아 쉬어요 쉬어요 형님 그냥 방송은 뭐예요? 네? 찍어놓은 거 좀 늘려가지고 찍어놓은 거 다 나갔죠 이제 몰라가요 아직 안 나온 게 태바인데 이 방송이 언제나 연말에 결산을 하죠 결산 무슨 결산? 왜 이 회사원들 보면 실적 그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가 네. 고가 악대 그래프로 나타내갖고 아니까 아까 뭐 사람은 실적도, 내치고 실적도 좋고 내치는 것도 좋은데 재미만 네. 있으면 돼요 내쳐도 그러니까, 내쳐도 막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치는 거 보시고 막 깔깔대며 웃으시고 번쩍 우리 내치고 있잖아 꼴찌는 번쩍 뛰는 거야 라이브로 형님 아, 얼마나 웃겠어 네. 형님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거 아니야 저는 일단 저 올해는 이산 특집에서 최고의 시청률 쳤고요. 아, 그거 올해였어? 올해였어? 그리고 아, 돈까방을 가고 튀어라에서 또 주인공 역할을 했고요. 매니저 특집에서 재석 씨하고 또 최고의 시청률 쳤고요. 이 정도면 사는 주겠죠? 네. 어, 왜 그래? 단진 씨 한번 아이디어 들어볼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 요즘 좀 생각 좀 하고 방송 좀 해 물어보면 일단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번에 좀 더 우리가 좀 연습을 좀 더 해서 완벽하게 한번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많아요 왜요? 별로 아니 지금 11월도 아니 근데 저희가 녹화를 어느 정도 저 맞춰놨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 마지막 장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야 이거 좋아할 거냐고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손이 좋아 잔진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공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야 도화가 많잖아 여기 잔진이가.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엄정아 그 누님의 디스코를 하는데 그래. 실제로 엄정아 누나가 나와서. 아, 근데 그럼 다 나오는 걸로 해?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해. 야, 그럼 네. 나 마돈나 이번에 그거 하는 거 할 테니까 마돈나 네가 좀 나와. 멍청하네. 뭔 소리냐, 이씨. 자, 그만하세요. 아, 멍청하네. 그러면 쇼킹하잖아. 연락이 안 돼. 아, 마돈나 왜? 마돈나가 오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얼마야? 야, 너 맨날 얼마야? 나 모르지, 그건. 야, 우리 10년 만에 못해. 작년처럼. 준비가 좀 안 돼서 좀 오신 분들한테 또 죄송스럽게 할까봐. 작년에는 제목이 땡큐 콘서트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쏘리 콘서트로 바꿔주세요. 정말 죄송한 콘서트였거든. 암소스토리. 연말 콘서트를 둘러싼 끝없는 논쟁. 일단 악기 공연을 할지 말지 투표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악기 연주 확정. 시간이 없다. 연습장소로 고고고!